왁스, 헤어젤, 꼬리빗,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 요런 애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기가 바로 제주도다. 이것보다 완벽한 주방 세제가 있을까? 다양한 밀대걸레 사용해본 것 중에 내구성 탑입니다. 제 다리 마사지 인생의 극락을 맛보게 해줘. 사바나도 저 인생 내복 찾았잖아요. 하이 예나이 사바나도 오늘 영상은 저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준 삶의 질 향상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제가 또 프로 쇼핑러로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 구매해보고 찐으로 만족해서 완벽하게 정착한 제품들 준비해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살균 소독 스프레이인데요. 제가 또 청소도 좋아하고 결벽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다양한 살균 스프레이 사용을 해보고 아, 얜 진짜 질리지 않고 너무너무 잘 쓰게 된다 하는 제품 준비해봤어요. 바로 코코리의 천연 살균 소독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사용하자마자 여기가 바로 제주도다. 고 감성 느끼게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 곡물주정 에탄올이 베이스로 들어있어서 살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다 감귤추출물이 들어있거든요. 이 감귤추출물에 천연 살균 작용이 되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탄올로 살균해주고 감귤추출물로 한 번 더 살균해주는 이 감귤추출물 때문에 뿌리자마자 진짜 감귤 껍질향이 팡 나면서 진짜 내추럴하고 상큼하고 산뜻한 향이 나요. 그래서 청소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환기해주고 이거 착착착 뿌려주면 청소 진짜 잘된 느낌. 얘가 분사력도 좋아가지고 침구 정리하고 마지막 단계에 촥 뿌려주셔도 좋고 외출하고 돌아와서 찜찜한 옷에 뿌려주셔도 좋고 또 화장실 청소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마무리로 착 뿌려줘도 좋더라고요. 얘가 잔여감이 뭐 미끄덩거리거나 끈적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가지고 멀티로 뭐 책상 정리하거나 주방 청소하거나 이럴 때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에탄올 향이 기본 베이스로 들어있기는 한데 위에 감귤 향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 거나 막 코가 쨍하거나 그런 느낌은 좀 덜해가지고 적당히 환기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다양한 살균 스프레이 사용해 봤는데 얘가 가장 질리지 않게 손이 많이 가는 향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탄올 향만 있다 하면은 가격은 저렴한데 약간 여기가 병원인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편백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좀 질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인위적인 향은 머리 아프고 근데 얘가 가장 내추럴한 시트러스한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상큼하면서 머리도 덜 아프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만족하면서 사용 중인 살균 스프레이입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진짜 제대로 정착한 주방세제인데요. 마케도슨의 주방세제예요. 이 제품은 사용하고 나면은 내가 굳이 다른 주방세제를 사용할 이유가 있나? 이것보다 완벽한 주방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방세제거든요. 얘는 일반적인 주방세제는 아니고 고농축 주방세제예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물 넣는 부분 그리고 원액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 넣고 원액 넣고 섞어서 사용해주는 고농축 주방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방세제 500ml에 한 50회 정도 사용한다고 기준했을 때 얘는 200회 정도, 그러니까 4배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럼 물에 섞어 쓰는데 세정력이 떨어지지 않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적은 양으로도 거품 진짜 잘 나고요. 기름기 뽀드득 뽀드득 제거 너무너무 잘 되고요. 냄새도 진짜 쫙 빠져요. 그리고 얘가 항균 기능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소독도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또 결벽증으로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가 소독 기능도 같이 해주고 거기에다가 젖병세제 기능까지 같이 해줘가지고 애기 있는 집부터 어른 있는 집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 주방세제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얘가 손에 자극도가 적은 제품이어가지고 맨손으로 설거지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고무장갑 끼는 거 귀찮으신 분들 진짜 많죠. 얘는 그냥 맨손으로 편하게 호닥닥닥닥 설거지 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설거지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 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마 제거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텀블러 사고 나서 막 식용유로 닦아내주고 막 베이킹소다 뿌리고 과탄산소다 뿌리고 막 많이들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요거 물에 섞지 않은 원액 있죠. 원액 발라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서 닦아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마 제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하나만 있으면 너무 만족스럽게 만능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방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방에서 요거랑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그 코알라 에코 주방 스프레이 있죠. 요 두 개만 있으면 주방 청소 완벽하게 그냥 깔끔하게 싹 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저의 삶의 질을 대상승시켜준
고론 주방 세제입니다. 다음 제품은 요 청소템들 나온 김에 같이 또 묶어가지고 마지막 청소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밀대걸레인데요. 앵글에 같이 안 나와가지고 요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소기도 쓰고 로봇 청소기도 쓰고 막 물걸레 청소기도 쓰고 다양한 거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다양한 걸 사용을 하더라도 이 밀대걸레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청소기가 할 수 없는 이 깊은 구석들도 있고요. 또 밤늦게 머리카락 많거나 또 손님 왔다 가면은 저녁에 청소할 때는 청소기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또 밀대걸레로 가볍게 쓱쓱 해주면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 청소할 때 신발 정리하고 마지막에 닦아내줄 때 그럴 때 밀대걸레 무조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제가 진짜 다양한 밀대걸레 사용해본 것 중에 내구성 탑입니다. 밀대걸레 보면은 이게 똑딱이로 껴주는 것도 있고 손가락에 껴가지고 넣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양쪽을 찝어서 사용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사바나들 소리 미쳤죠? 얘 진짜 엄청 튼튼해요. 안에 용수철이라고 해야 되나? 걔가 진짜 짱짱한 것 같아요. 진짜 내구성이 너무너무 튼튼해가지고 제가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애들이 사용하다 보면 금방 망가지거나 얘가 약간 힘없이 고정이 잘 안 되고 쏙쏙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짱짱해요. 안에 약간 뾰족뾰족뾰족뾰족 이렇게 돌기처럼 양쪽에 있어가지고 진짜 얇은 청소포를 껴도 잘 안 빠지고 두꺼운 걸레 같은 거 껴줘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면은 약간 쿠셔닝이 되어 있는 약간 스펀지? 우레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누르면 약간 말랑말랑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가 밀착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얇은 청소포 딱 깔아주더라도 아니면 걸레 깔아주더라도 착 눌러주면서 바닥에 밀착력 있게 싹 닦이는 이 밀대걸레가 다른 밀대걸레에 비해서 무게감도 살짝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얼룩 제거 같은 거 할 때 무게 살짝 실려가지고 착착착 직접 힘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얼룩 제거 너무너무 잘 닦입니다. 그리고 이 밀대걸레 보면은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제 손으로 비교했을 때도 한 두 뺨 정도? 일반적인 밀대걸레보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세 번 움직일 거 두 번만 움직이면 돼요. 아니 한 번만. 크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걸레 청소포가 이거보다 좀 작다 하면은 두 개 겹쳐가지고 꽂아도 얘가 워낙 고정력이 좋아가지고 집게가 아주 짱짱하게 두 개 같이 찝어주거든요. 그래서 두 개 같이 겹쳐서 한 번에 넓게 청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 청소포, 물걸레 청소포, 일반 뭐 걸레 두루두루 다양하게 너무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헤드 부분도 이렇게 잘 돌아가가지고 모서리 부분까지 싹싹싹싹 넓게 넓게 다 청소해줄 수 있어요. 요 정도 밀대걸레면은 집에 청소기 없이 그냥 정전기 청소포 사용해주고 물걸레 청소포 사용해줘도 자취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제 다리 마사지 인생의 극락을 맛보게 해준 그런 제품인데요. 바로 플로나의 바디괄사예요. 요 제품은 진짜 만나고 나서 다리 마사지에 중독됐달까요? 평소에 다리 마사지 할 때 주무르는 거는 너무 시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먹 쥐어가지고 여기 이 뾰족한 부분 이렇게 누르셨던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주무르는 걸로는 안 돼. 이제 꽉꽉 눌러줘야만 시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제가 주먹으로 누르는 것보다 훨씬 시원한데 훨씬 수월하게 진짜 딱 그 느낌보다 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보면은 딱 이 주먹 모양 있죠? 그 모양이랑 동일하거든요. 얘가 얇고 보면 이렇게 돌기들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꾹꾹 눌러주기에도 좋고 또 넓게 쓸어주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얇고 뾰족해가지고 좀 트리거 포인트들 있잖아요. 누르면 아픈데 하고 나면 시원한 부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 뒤 종아리랑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종아리 알이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발바닥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요거로 이렇게 공략해주고요. 넓은 부분으로는 이렇게 싹싹 쓸어주고 머리, 두피도 같이 쓸어주고 목 풀어주고 승모근 풀어주고 팔이나 이런 옆구리 같은데 좀 뻐근한데 해주고 특히 발등에 보면은 발가락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이 있거든요. 요 힘이 많이 닿는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 나중에 좀 이렇게 뻐근하고 아프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딱 맞게 풀어주기에도 되게 좋아요. 딱 보면은 이 마디와 마디 사이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풀어주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얘가 관리하기도 되게 편해가지고 얘가 도자기로 된 제품이어서 그냥 설거지할 때 그냥 같이 닦아내줘도 되고 그냥 알코올 수압이나 티슈로 이렇게 닦아내주면 되거든요. 넓고 납작해서 닦고 관리해주기에도 좋고 또 납작해가지고 저는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녀도 괜찮더라고요. 얘가 유리기 때문에 깨질 수 있어서 저는 옷이랑 옷 사이에 요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싸준 다음에 여행지에서도 진짜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다리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들 평소에 많이 걷는다 근데 좀 약한 마사지 말고 진짜 좀 꽉꽉꽉꽉 풀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린 제품이에요. 자,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저의 인생 향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바로 블리의 목욕녀라고 불리는 이리드 말트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스코어 언니가 또 향수 잘알이잖아요. 언니가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선물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의 인생 향수로 등극해서 지금 몇 개월째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향수예요. 이 향수는 딱 갓 씻고 나왔을 때 수건 탁탁탁탁 하면서 화장실에서 나올 때 나는 그런 향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 습기가 가득 찬, 수증기가 가득 찬 느낌인데 그 목욕탕 가면은 그 파란색 막 하얀색 그 공용 비누 뭔지 알아요? 그 공용 비누처럼 진짜 비누 향이 베이스로 딱 나면서 그 위에 습기가 살짝 머금은 듯하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의 향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 깨끗하게 씻은 그런 느낌이 나면서 되게 파우더리하고 포근포근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계절 롱코트 딱 입어주고 좀 보이시한 자켓 딱 입어주고 막 머플러 해주고 요런 분위기에 진짜 잘 어울리는 향수예요. 약간 중성적인 느낌도 나면서 부드러운 플로럴한 그런 느낌도 같이 나가지고 오묘한 매력과 함께 어디서 많이 맡아본 듯한 추억의 향기 느낌인데 또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의 향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파우더리한 향이나 머스크 향 많이 맡으면 멀미하고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얘는 또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테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머리도 안 아프고 너무 포근하고 부드럽게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진짜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향수 잘못 사용하면 머리 아프고 멀미해서 향수 잘 사용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목덜미에 절대 안 뿌리거든요. 여기는 약간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좋아하는 향도 어지럽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슴 아래쪽으로 발목이나 뭐 무릎이나 아니면 손목에서도 팔목 이런 안쪽 이런 데만 뿌려주고 손이나 얼굴 근처에 해서 약간 향을 계속 맡아야 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 피해서 사용해주면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아래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갓 씻고 나온 포근한 향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향수입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헤어스타일링 할 때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나르카의 헤어 마스카라 이 제품입니다. 이런 앞머리, 잔머리, 옆머리, 엣지 있는 이런 헤어스타일링 할 때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요즘에 진짜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이런 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막 꼬리빗으로 막 스프레이로 막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잡고 그랬는데 요즘엔 요것만 있으면 너무 초간단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이 좋은 이유가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쪽은 일반적인 마스카라 솔처럼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 윗머리, 잔머리들 있죠. 요런 잔머리 정돈 내주기에도 좋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넓게 양을 발라주면서 펴주기에도 좋고 옆머리들이나 좀 전체적으로 세팅해줄 때 되게 편하거든요. 또 설이 얇아가지고 얇은 가닥가닥 이런 잔머리 살살살살 빼주기에는 좋은데 이게 하나씩 고정해주기에는 이게 설이 워낙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반대쪽에 좀 짱짱한 실리콘 브러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닥가닥 고정해주는 느낌으로 위치 딱 잡아주고 딱 잡아주기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있으면은 진짜 앞머리, 옆머리, 윗머리, 잔머리 다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 진짜 편안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돌들이나 SNS에서 많이 보던 그 엣지 있는 잔머리 연출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진짜 꼭 필수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아이템입니다. 다음 제품은 사바나드 저 인생 내복 찾았잖아요. 우리 옷핏 중요한데 또 내복 입자니 옷 불편하고 막 낑겨 입고 막 불편했던 시절 다들 있으시죠? 저도 너무 추운데 껴입기엔 불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본 내복 중에 진짜 역대급 제일 얇아서 너무 편안하게 잘 입고 있는 내복이에요. 럼미모스트라는 브랜드의 초밀착 네이고요. 진짜 확실히 일반적인 이너 제품보다 훨씬 얇아요. 물론 막 드라마틱하게 진짜 막 안 입은 것처럼 얇고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 입었을 때 거의 두께감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얇은데 따뜻하거든요. 얘가 보면은 이렇게 투명감 느껴지는 거 보이실까요? 일반적인 기모 없는 겨울 스타킹 있죠? 그 정도 두께? 근데 텐션감이 진짜 좋아요. 근데 얘가 스타킹처럼 좀 압박감이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진짜 몸에 이렇게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TMI이긴 한데 남편한테 혼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게 입어보고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남편이 내복을 샀는데 좀 너무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걸 좀 입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이거 입어봤는데 너무 잘 늘어나고 편하다. 요거를 좀 큰 사이즈로 사서 너가 입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S, M 사이즈가 있고 ML 사이즈가 있거든요. 근데 ML 사이즈 보니까 막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실패하면 내가 크게 입을 테니 한 번만 입어보자 해서
해서 입혀봤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제 남편이 105 사이즈 정도 입는 약간 X라지 정도 입는 덩치의 남자거든요. 근데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끼니? 압박감이 느껴지니?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레이구나 해가지고 사반한테 빨리 알려줘야겠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SM 사이즈예요. 제일 작은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보면은 이렇게 쫙쫙 늘어나요. 근데 막 배 찡기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되게 편안하게 늘어나고요. 다리까지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늘어나는데 늘어나서 헐렁헐렁 하느냐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약간 착 붙는 약간 싹 밀착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아래 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쫄쫄이 같긴 하지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베이지톤이랑 블랙톤 기본 컬러 있어가지고 옷에 맞춰 입기에도 편하고 얇고 밀착력 좋고 또 손으로 그냥 조물조물 빨아줘도 다음날 금방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매일매일 입어주기 좋은 좀 추위 많이 타는 분들 중에서 네일을 두꺼운 거 입기엔 좀 부담스럽다 옷핏이 좀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저는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바로 이 빨래 카트, 빨래 바구니인데요. 이거는 영상에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제가 옆에 화면 같이 띄워놓도록 할게요. 2단으로 되어 있는 빨래 카트인데요. 약간 옐로우, 레몬 계열이 살짝 감도는 아이보리 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빨래 카트입니다. 평소에 빨래 바구니들 디자인이 안 예뻐서 뭔가 집에 놔뒀을 때 아, 좀 마음에 안 들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빨래 카트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다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얘가 일단 좋은 점이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래를 나눠서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는 카트입니다. 근데 내구성이 되게 튼튼하거든요. 빨래양 많아도 그냥 끌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빨래바구니 들고 세탁실까지 가지 않고 그냥 졸졸졸졸졸 끌고 가면서 사용해주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철제 디자인이라 구멍이 송송송송 나있어서 바람도 잘 통하고요. 빨래바구니는 바람 잘 안 통하면 냄새나고 꿉꿉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바람도 잘 통하고 그리고 이 카트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젖은 수건 사용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넣으면은 다른 빨래 젖고 이 꿉꿉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가볍게 널어놓고 다음날 합쳐주시면 돼가지고 젖은 빨래 같이 넣어주기에도 너무너무 편해요. 철제여가지고 청소도 용이하거든요. 저는 그냥 소독티슈나 이렇게 스프레이 착착착착 뿌려주고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주면서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관리도 편하고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인테리어도 많이 해치지 않은 그런 빨래 바구니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물론 빨래가 다 가려지는 건 아니어가지고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 올 때는 그냥 좀 예쁜 큰 수건 하나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해줘도 이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예뻐가지고 괜찮더라고요.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빨래 바구니 말고라도 집에서 그냥 수납함 용이나 아니면 뭐 쿠션이나 담요 이런 거 보관하는 용으로 사용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저는 다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단점이 일단 직접 조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점이 얘가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바구니를 분리하고 보관하고 하기에는 좋은데 저는 얘가 자꾸 열리니까 빨래할 때마다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펼치신 다음에 여기 고리 부분 있죠? 여기를 끈으로 묶어주신다든지 저는 그 빵끈 있잖아요. 그걸로 묶어서 마무리해놓고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예쁜데 실속 있는 빨래바구니 원하시는 분들에게 대추천하는 제품.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삶의 질을 수직으로 상승시켜준 저의 찐 만족템 애정템 삶의 질 향상템 영상이 끝났습니다. 제가 진짜 2023년 동안 너무 잘 쓴 제품들 모아왔으니까 이런 제품들 필요하셨다 하시는 우리 사바나들은 꼭 같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사바나들, 저도 사바나들의 인생템과 삶의 질 향상템 같이 사용해 보고 싶거든요. 또 공유해 주고 싶은 제품들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사용해 보고 또 사바나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제품들 또 공유해 보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